에어로폰에는 톤 설정과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톤 설정은 톤마다 설정을 하나씩 바꾸어 주는 것으로, 변경한 설정은 자동 저장되지 않고 유저 톤에 따로 저장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저장되게 됩니다. 시스템 설정은 모든 음색에 공통의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설정 변경 시에 자동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좌우 버튼을 눌러보면 메뉴 항목이 많이 있는데요. 시스템 설정과 톤 설정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메뉴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첫 화면에 볼륨이 나옵니다. 볼륨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볼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볼륨은 연주 시에 호흡의 힘으로 조절되지만, 여기서 볼륨은 시스템 볼륨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인 볼륨을 조절해 줍니다. 에어로폰 자체 스피커에서 나오는 볼륨을 조절해 주고, 아래쪽에 오호잭이 들어가는 아웃풋 단자가 있는데요. 에어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헤드폰이나 스피커에 연결해서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아웃풋 단자의 음량을 볼륨 값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화살표가 아래줄로 바뀌는데요.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0부터 10까지 조절해 줄수 있는데요. 초기 값은 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소리가 너무 크다고 느끼시면 볼륨에서 음량을 좀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M 튜닝, 마스터 튜닝을 선택한 후에 메뉴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화살표가 아래줄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에어로폰의 튜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값은 440Hz 라의 주파수입니다. 팩토리 튜닝은 440Hz이지만 442Hz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15.3에서 최대 466.2Hz 사이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브레스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호흡의 강도에 따라 소리 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초기 설정은 미디엄, M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아래줄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리면 로우 1, 로우 2, 로우 3, 오른쪽으로 돌리면 하이 1, 하이 2, 하이 3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미디엄이 실제 관악기에 가장 가까운 설정입니다. 호흡이 좀 약하신 분들은 로우 쪽을 선택하시면 약하게 불어도 포르테시모를 낼 수 있습니다. 로우 3로 갈수록 부는 힘을 덜 들여서 포르테시모를 낼 수 있습니다. 로우 쪽을 선택할 경우에 쉽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음악의 다이나믹과 선율 속에 흐르는 강약의 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하이 3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불어야 포르테시모를 낼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강하게 불지 않으면 포르테시모를 낼수 없기 때문에, 폐활량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아니면 미디엄 쪽에 놓고 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엄으로 해놨을 때 소리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로우로 연습을 시작을 해서 미디엄으로 다시 넘어오는 목표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톤 볼륨을 선택합니다. 톤 볼륨은 1번에 나왔던 그냥 볼륨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톤 볼륨은 말 그대로 악기 음색의 음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에 3.5잭이 들어가는 인풋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MR이나 좋아하는 곡을 틀면 이 단자에 입력된 소리는 에어로폰의 내장 스피커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디오의 볼륨은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앞쪽에 1번에서 설명한 볼륨은 스피커의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톤 볼륨은 내 악기의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틀어놓은 음악 소리에 비해 내 연주 소리가 작다 하시면 볼륨을 좀 내려주고 톤 볼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음악 소리가 작고 내 악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 하시면 톤 볼륨은 내려주시고 1번에서 설명한 볼륨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은 오토로 되어 있고요. 이 설정은 폰 아웃풋 단자에 헤드폰이나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에어로폰 자체의 내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설정입니다. 이것을 ON으로 바꿔주시면 케이블을 연결해도 내장 스피커에서 같이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OFF로 해놓으시면 케이블을 꼽던 안 꼽던 내장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스피커가 멀리 있는 상황이나 여러 명이 같이 연주를 할때 자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하면 모니터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사용해서 오토 오프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연주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초기 설정은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30분 동안 한 번도 악기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꺼지게 되는 설정입니다. 설정은 5분이나 30분, 그리고 이 기능을 꺼버리는 것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음색에 변화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저장하지 않을 경우엔 오토 오프 기능으로 인해서 전원이 꺼져버려서 바꿔놓은 음색 설정들이 다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오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유저 톤을 선택합니다. 앞면에 퍼포먼스 키에 유저 톤 1번부터 7번까지를 빨리 불러오기 할수 있습니다. 연주 중에 톤 버튼을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퍼포먼스 버튼을 눌러주면 유저 톤이 바로 불러와지는데요. 이것을 오프로 해놓으시면 빨리 불러오기를 할수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음색을 유저 톤에 1번에서 7번까지 저장해놓고 퍼포먼스 키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연주 중에 쉽게 음색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유저 톤을 사용하시려면 ON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팩토리 리셋으로 갑니다. 에어로폰의 시스템을 공장 출하 시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Yes와 No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Yes를 누르면 팩토리 리셋이 진행이 됩니다. 팩토리 리셋이 됐어도 유저 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팩토리 리셋을 Yes를 하면 팩토리 리셋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팩토리 리셋이 됐어도 유저 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저 톤까지 지우셔야
악기를 처음 받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유저 클리어를 선택합니다.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Yes를 선택하면 저장해 놓은 음색들의 설정을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은 그대로 놔둔 채 유저톤 부분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